중등 4년차 리눅스의 마지막 수업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중등 1년차 혹은 초등 4년차 정도부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었죠. 사실 초등 3년차부터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이 벌써 4년, 5년 정도 축적된 시기인 중등 4년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얕고 넓게 한번 쭉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입니다. 리눅스의 마지막이죠.